자, 현재 시간 9시 23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한숨을 좀 고르고 요 뒷코너, 요번 코너 말고 뒷코너가 또 오늘 369 우승자 결정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한숨 고르면서 매크로만 좀 정리를 하죠.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투자 전략 커버하고 있는 문남중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어땠는지, 물가하고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연준의 인식 평가를 좀 부탁드리죠. 사실 잭슨홀 미팅이 지난해와 달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죠. 그 이후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통화정책의 방향 자체가 뭐 매파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완화적으로 좀 해석해도 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 반영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사실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준은 거기에 걸맞는 책무를 계속 하겠다는 게 핵심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 관련해서도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통해서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금리를 동결할지, 그러니까 지난 6월 FOMC 이후에 계속 발언을 해왔던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줬던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좀 발언 자체는 좀 매파적일 수는 있지만 시장은 반대로 좀 해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그 이전에는 내년 5월 이전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또 5월 이후부터는 내년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는 게 CME 패드워치2를 통한 예상이었는데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는 갑자기 좀 뒤바뀌었죠. 올해 11월에 25BP 금리를 올리고 내년 1월 정도 되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다가 지금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면 다시금 잭슨홀 미팅 이전 수준으로 금리 인상 확률이 변화된 걸 놓고 온다고 하면 네. 일단 시장은 연준의 생각보다는 좀 느슨하게 통화정책 향보를 좀 예정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기준 뭐 데이터 디펜던트 항상 데이터에 근거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데이터의 일환이 물가하고 그다음에 고용 데이터인데 고용 시장은 지표들이 제법 빠르게 좀 열기를 시키는 것 같아요. 이 영향은 어떨까요? 작년에 고용도 긴축을 했기 때문에 노동 시장 특히 뭐 이제 금일 밤 발표된 이제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수를 보면 전월보다는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예상치는 겁니다. 예상치는 둔화죠. 예,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은요. 2021년도 5월 달 이후로 초과 공급을 상회하는 초과 수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됐던 이유들은 이 미국 기업들이 보통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인력들을 구조조정을 하거나 했던 행보를 좀 보였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손에 대한 부족에 대한 경험을 좀 보였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기업들이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취하고 있는 정책들은 일손을 줄이기보다는 기존 고용을 계속 유지하면서 근무하는 시간을 낮추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여성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노동시장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일 발표되는 이제 8월 고용지표 내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비농업 부분 실업률보다는 네. 시간당 평균 임금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년 동월 대비 예상치가 4.3입니다. 전월치가 4.4. 둔화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9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9월 금리 동결 확률을 좀 높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결국에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노동자도 소비자니까 네. 소비의 여력을 뜻하잖아요. 네. 네. 아직은 소비가 그렇게 기울진 않고 있는데 어제 그 PCE 디플레이터, PCE 가격지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사실 전월치보다 모두 다 올랐거든요. 올랐어요. 사실 이 부분만 놓고 온다고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줘야 되는 거 맞지만 요즘에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이 결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예상치보다는 좀 잘 나온다고 하면 네.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된 PC와 근원 PC 결과 역시 동일한 행보를 보였다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발표되고 있는 이 물가 관련된 지표들은 약간 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5월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미국 노동절 이전까지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휘발유를 중심으로 유가 영향들을 좀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소비자 물가나 PC 물가 지표가 전월보다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 PC 결과를 시장에 해석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는 시간된 평균 임금 결과도 제가 어떻게 해석할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 두 가지 지표를 놓고 봤을 때 통칭해서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9월달 금리 동결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확률값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CME 패드워치2를 보면 잭슨 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9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을 81% 정도 봤었는데 네. 그 영향이 반영되면서 이게 8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발표되고 되면 이 확률값이 더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뭐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 때 PC 물가는 언급을 좀 했던 것 같더라고요. 자,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2.4에서 2.1%로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미국의 GDP는 속보치, 수정치, 그리고 확정치가 이렇게 세 번 네. 구분돼서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거는 이제 수정치고요. 사실 속보치가 2.4였고 이번이 2.1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사실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비거주용, 민간 부분에 투자는 줄어든 부분들은 있지만 개인 소비 지출은 1.7% 증가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연율로 2%였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2분기 수정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수준이라고 하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소비 관련해서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지금 미국의 초과저축액은요 산정하는 기간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대 많이 보는 데는 1조 8천억 달러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초과저축액을 근간으로 한 앞으로 소비가 계속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동반해서 좀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9월 FOMC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앞에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지금 뭐 상당 기간 금리를 유지하는 중립금리 얘기도 뭐 하긴 합니다만 금리 인하를 얘기하기는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금리 인하는 너무 성급한 거 같고요. 그러니까 9월 FOMC부터 평가를 예상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CME 패드워치 툴이 지금 현재 9월달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시장의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9월달에 25BP 올려서 최종 정책금리는 5.5에서 5.75 정도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잭슨홀 미팅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가인 긴축과 가소 긴축에 따른 리스크를 언급하기 시작한 부분. 결국 제가 간접적으로 보기에는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 중단 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9월 달이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요. 지난 6월 FOMC 수정 경계 전망을 보면 연준이 올해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을 기존 5.1에서 5.6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레인지를 보면 기존 5.9에서 6.1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연준이 5.6에서 6.1 사이에서 최종 정책금리를 결정한다는 그 얘기를 시장에 던져준 겁니다. 결국 6월 FOMC 이후에 FOMC 일정을 보면 결국 7월과 9월, 7월달 25BP 올렸지만 지금 현재 상단이 5.5밖에 안 되잖아요. 네. 아직은 5.6 아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준의 이런 시그널을 놓고 본다고 하면 25BP 9월달에 올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형태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동결을 예상하고 좀 부러운 분도 있고 기대도 하는데 문남중 연구원은 인상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저는 보시고. 그렇게 봅니다. 자, 9월 미국 증시 방향성, 투자 전략 이거 해볼까요? 이미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물 금리가 지난해 10월 고점을 하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돼서 미국 증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월이 사실 건전한 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9월달, 10월달은 여러분들이 올해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지수대를 향해서 나아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10월 정도 되면 S&P 500 지수 기준으로 지난해 1월 수준인 4,800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바탕에는 결국 물가가 둔화되게 되면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장기 금리와 증시 간의 상관관계가 음의 상관관계를 띌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나스닥 섹터로 따지면 IT,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그리고 이제 정책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네.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전체 그림을 한번 잡아봤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전략 문남중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